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4명의 지역 전도 캠프팀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예레미야와 한 팀이 되어서 이 유다의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팀을 보면서 우리도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하는 팀으로 불러싸우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많은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사명자 예레미야를 부르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90년 전에 저 북쪽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 중에서 이 땅의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가장 선한 왕, 요시아 왕을 부르셔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동네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아나돗. 지금 말하면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정통 제사장 그룹에서 이탈되고 아무 힘 없는 그 아나돗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까?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오직이 안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말하면 이 정통과 제도와 율법과 또 여러 가지 학문과 학식이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저 시골에 있는 아나돗에 사는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어요?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요, 다 범신론이에요. 오직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근방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원교회 본당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앞에 석가모니한테 기도하고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고 힌두교 신전 앞에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 57년 동안 버젓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 중에 그냥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아나돗에 사는 실기야들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이란 말 쓰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용어를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요. 왜? WCC에 가입한 교회가 한국의 55%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그들을 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외치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메시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 5,000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34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이거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이 희미할수록 사람은 변질됩니다. 사명이 희미할수록 사람은 세상이 오염됩니다. 사명이 희미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의 메시지가 사명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할 때 수천 년 전에 내가 그 예레미야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저는 정말 사명자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 관계, 그 조용한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돼요. 그 대중들은 믿든 안 믿든 예레미야는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레마라는 건 뭐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 속에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옛틀이 벗겨지고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설교를 통해 어떤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몸의 허리띠를 저 유브라데, 유브라데라는 건 뭡니까?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아나돈에서 유브라데는요 몇천 킬로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너의 허리띠를 그 물가에 있는 돌에 놔둬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수천 킬로를 갈아서 어떻게 자기 허리띠를 이 아까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합니까? 돌 위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가봐라. 몇 개월 뒤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띠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전달한 케이스가 많아요. 18장은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고 19장은 뭡니까? 깨진 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순종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여기는 들은 것밖에 안 된 거예요. 들은 겁니다. 이 기회만 들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라.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너를 오늘 대중에게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이 골방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절에도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직접 오셨어. 그리스도가 직접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여기 알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한두 번 만나서 안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30년 부부 생활을 통해 아 비로소 내가 이 남자를 알았다. 30년 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 이 여자를 알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의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여러 나라들. 그 당시 여러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 바벨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을 부르셨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절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임명할 때 예레미야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연령적으로 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하면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왜? 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임명했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정통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인정받은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아나돗의 별볼일없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메시지가 임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부담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왜? 자기 모습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아는 단어는 결국 뭡니까?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는 뭡니까? 애굽의 말도 해야 되죠. 아수르 말도 해야 되죠. 바벨론 말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이 강소구를 살리는 5천명 중에 34명으로 뽑혔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나는 메시지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나는 아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야.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지 마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빌립을 향해서 너는 광야로 가라.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구브로로 가라. 버가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라고 말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말할지어다. 그러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위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말했느냐? 성경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이 말은 사명이 있는데 사명 앞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해라. 그럼 약속해 주셨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가 언급한 게 뭡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른 말하면 메시지를 주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 그때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해야 될 일.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명이 뭡니까? 너는 여러 나라와 왕국에 내가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외칠 메시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이 뭐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가장 강력한, 우리가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라는 강력한 이 단어들이 함축된 게 뭡니까? 파괴 아닙니까? 파멸 아닙니까? 넘어뜨린다, 뽑아버린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심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파송했습니까?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파송했습니까? 이 백성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유다지파에서 납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뭐지요? 메시아 언약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파송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립시다. 이 말은 뭐지요? 40년 후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또 이 말 속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부르실 때 남유다가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걸 직접 목격한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건설하고 심기 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건국할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현장에서 어떤 면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팀은요, 양육하는 팀이 아닙니다. 34명의 이 팀은요, 다락방하는 팀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만 증가하는 거예요. 씨만 뿌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증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는 교구에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예레미야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예레미야에게 이 민족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네 나라가 나중에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걸 네가 선포해라.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멸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성전 신학, 이걸 성전 신학에 대한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외친 그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공격받고,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핍박받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자, 어제 얘기했죠. 요시야 왕. 21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21살 때부터 예레미야하고 한 팀이 돼서 31살 때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하고 딱 10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성기였습니다. 한 팀이 돼서 이 남유다의 우상을 꺾어버리고 곳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고 또 이 다올론에 이 범신론에 찌들어버린 수많은 재상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31세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됩니다. 몇 년 사역합니까? 얼마 하지도 못해. 몇 개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 요하스가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딱 11년 사역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려요. 또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사역을 합니다. 잘못됐어요. 이게 3개월 합니다. 3개월. 그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다름은 요시아 왕의 손자지요. 여호야김이 3개월 사역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시아의 왕 아들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레미야가 직접 보옵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아니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 21살 때 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에 드디어 이 나라가 다른 말하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만에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죠. 여러분, 젊은이의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드기야 11년에 어떻게 됩니까? 2년 전에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이 성에서 갇힌 거예요.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도망가거든요. 잡혀요. 시드기야 앞에 왕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눈을 뺍니다. 착고에 채워서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었을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외에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를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 이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없이 현장 가면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명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데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네가 거기서 살려라. 자, 세 번째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그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현장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사명을 주시고 입에 메시지를 주신 후에 너가 무엇을 보느냐, 즉 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보는 눈. 우리가 이 강서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현장을 보는 눈. 그때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이 겨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멈춰버리고 봄이 됐을 때 새롭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살구나무입니다. 이 말은 내가 속히 이 메시지가 성취될 것이다. 어떤 메시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 이 메시지를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지금 세 번째 임한 겁니다.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 임했을 때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시고 세 번째 임하실 때는 뭘 보겠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는 뭘 얘기합니까? 재앙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부어짐으로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전쟁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쟁. 왜 북쪽입니까? 왜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서쪽은 바다예요. 바다. 저 북쪽,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갈라지면서 이게 사해예요. 사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요단강,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 이 밑이 어디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은요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지대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떤 민족이 광야를 통과합니까?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큰 산맥이 고지대가 있고 고지거든요. 이 산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을 막아주거든. 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을 통해서 이쪽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이 산맥을 통해 이쪽 동쪽은요 뜨거운 동풍이 부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우기 때가 되면 여기는요 이 강한 뜨거운 바람 때문에 풀한폭이 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려요. 이 우기 때 이 동쪽은. 그 적들은 어디로 옵니까? 이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 북쪽이 어떻게 해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 있다는 거 뭐지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을 때 그 거기서 뜨거운 물이 이쪽을 다 덮칠 것이다. 전쟁을 얘기해요. 전쟁을요. 지형적으로 전쟁은 북쪽에서 오든지 남쪽에서 오거든요. 애굽은 남쪽에서 오고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국들은 다 북쪽으로 내려왔거든. 동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북쪽을 끓는 가마를 부은다는 것은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그 멸망하는 그것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유대 왕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날 느부갓네살이 침공합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했어요.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똑똑한 애들을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합니까? 2차 침공했을 때 기술자들 만 명과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마지막 3차 침공할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날 침공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언제 동안? 11년 4월
4월 달까지 어떻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 군대는 그 성문 어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줄기도 끊어버렸죠. 또 양식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어기에서 군대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4월 9일 날 문을 확 열었을 때 그때는 왕은 도망가고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고랑이 차서 수천 길을 걸어가서 바벨론은 죽고 그 성문이 열자마자 그 바벨론 군대가 잔인하게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인 거예요. 그걸 지금 메시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까지 공급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 강소구의 영적 현장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현장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현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뭡니까? 현장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움직여라 이거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고 현장을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강서 지역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코로나 안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뭐지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뭡니까? 활동에 방해가 되는 긴 옷을 졸라매는 겁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허리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이제는 군인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해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말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것이다. 이 민족을 파멸시킬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지만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심판할 테니까 돌아와라. 재앙을 내릴 테니까 돌아와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자를 통해서 교육받은 게 있어요. 어떤 나라가 침공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전신앙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레미야 6장에 강하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라고. 기득권자, 교권들, 수많은 재산 그룹에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평안하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죠?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재상들과 그 땅 백성들, 이 말은 뭐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 거부했습니다. 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재상들과 지도자들은 하지 않았거든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과 지도자들과 재상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이 너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견고한 성읍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견고한 성읍. 또 하나는 뭡죠? 너를 핍박해서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기둥 같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떤 걸 동그라미 칩니까? 너는 견고한 성읍이다.
너는 새기둥같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놋성벽이 될 것이다. 많은 성은 무너지지만 놋성벽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절대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두 가지라고 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줄 때 이런 메시지 할 때 현장에서 많은 공격이 올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성벽 이런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복음 증가하는 저 우리 가정을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기둥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놋성벽처럼 세상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한마디로 보장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장의 말씀. 이 보장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사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증거해야 될 메시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심령으로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장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견고한 성읍이요 너는 쇠기둥이요 너는 놋성벽처럼 내가 보호해 준다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레미야를 통해 사명을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는 34명의 귀한 사역자들과 이들을 훈련시키는 귀한 두 분의 전사님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남편들의 생업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